네, 트럼프 대통령의 세 번째 국정연설이 다음 달 4일 실시될 예정입니다. 위대한 미국이 다시 돌아왔다는 내용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전국의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종합했습니다. 네, 현재 가솔린 가격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국 자동차 클럽과 유가정보서비스국은 오늘 LA 카운티 평균 가솔린 가격은 어제보다 0.3센트 하락한 갤런당 3달러 58센트로 지난해 8월 29일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가솔린 가격은 어제보다 0.1센트 내려간 갤런당 3달러 53센트입니다. 405번 프리웨이를 가로지르는 다리 확장 공사로 일부 구간이 통제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교통국은 웨스트민스터 블루버드 브릿지 임시 지지대 철거 공사로 인해 405번 프리웨이 양방향 차선과 출구 램프 등에 대해 차량 통행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아용 간이 침대 4종이 질식사 위험으로 리콜됐습니다. 미국 소비자 제품 안전위원회는 아기가 몸을 뒤척이는 과정에서 질식사 위험이 있다며 그라코와 썸머 인펜트, 이븐플로, 델타 엔터프라이즈 콥 등 4개사의 유아용 간이 침대 16만 5천 개를 리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브리지포트에서 청소년들에게 통금령이 내려졌습니다. 브리지포트 경찰청은 지난 27일 골든이 스트리트 법원 앞에서 이뤄진 총기 사건 후 치안을 위해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금토일은 밤 12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통행 금지령을 내렸으며 위반할 경우 $50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스노우미시 카운티 주택 소유주들이 올해 재산세 폭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노우미시 카운티 사정국은 올해 주택 소유주들의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평균 10.7%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메리스빌은 32%나 폭등한 것으로 조사했습니다.